장마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여름날, 땡볕도 마다않고 밭농사가 한창인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모자 하나씩 푹 눌러쓰고 서로의 일손을 돕는 부부. 그 모습 참 다르게 보이죠? 25년 세월을 한결같이 살아온 최원호, 윤금순 씨 부부입니다. 시다. 시원한 물로다가. 됐습니다. 보기 좋죠?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또 우리 윤 여사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겠습니다. 끝까지 찾아다녀서 같이 또 결혼을 하겠습니다. 아유, 나도 자기, 나도 또 다음 세계에도 자기하고 또 같이 살아야지. 네, 너무 행복해 보이죠?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원주시 소초면 단란한 네 가족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를 시샘이라도 했을까요? 방해꾼인지 지원꾼인지 모를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부인 윤금순 씨의 조카. 늘 화목한 가족애로 주위에 부러움을 사는 이 가족. 마을을 통틀어 이들 부부금을 따라올 자 없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제일 나? 제일 좋아요. 엄마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빠가 같이 잘생긴 사람 못 봤어요. 그렇죠, 방송용입니다. 다 좋아요. 이모가 내 어른들한테 잘하는 게 신랑한테 잘하는 거라고. 그래갖고 신랑이랑 저랑 가끔씩 이야기해요. 우리도 이모랑 이모부처럼만 하자. 그게 힘들겠지만 그만큼만 하면 진짜 칭찬 듣고 산다 이러고 그래요. 저희가 들을 때에는 이제까지 부모님이 싸우는 걸 저희 못 들었어요. 밤에 몰래 싸우시나 봐요. 화목한 과정을 위해서 우리 네, 그 가훈도 가화만사성이라고 정해가지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 믿고 그 이웃동네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같이 농업을 하면서 중매로 다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온 지 올해로 25년. 그런데 어쩐 일인지요. 이날 부부가 한 웨딩샵을 찾았네요. 화려한 웨딩드레스에 어머 신부 화장까지 곱게 하고 계세요. 감회가 새롭고요. 2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가슴이 설레입니다. 어우, 두 분 아까와는 너무 다른데요. 근데 무슨 일로 이렇게 드레스까지 입으신 거예요? 야, 우리 아버님 꼭 새신랑 같으신데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실감이 안 났는데 와서 집사람을 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네,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웨딩 촬영까지. 자, 무슨 일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실은요, 이분들께서 생애 잊지 못할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리면서 부부의 뜻을 되새기자는 의미의 리마인드 웨딩. 여기에 부부가 선정되면서 또 한번 결혼식을 올립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부부도 마찬가지의 행운을 얻었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감개무량하고요. 나이는 먹었어도요, 이러면 젊은 기분 나지요. 저분들인가 봐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는 주례 선생님도 안 계신데. 아니, 두 분이서 너무 예쁘세요. 오늘 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예쁩니다. 아, 예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보시니까. 잘났어요. 아유, 오늘 결혼식 어떻게 둘이 같이 행진하시죠? 네. 네, 원주시가 마련한 양성평등축제가 있던 날 이벤트 행사로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는 리마인드 웨딩 순서가 마련돼 다섯 쌍의 부부가 여기에 선정됐습니다. 전날 만난 박광록, 하민순 씨 부부에게 제가 직구 좀 부탁 하나 드렸습니다. 결혼식 하실 때 저희를 또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션이라고 저희 카메라 한번 보시고 요거 한번 해주세요. 걸으실 네? 때 입장 요거 보여주셔야 돼요. 네. 네, 확인합니다. 네. 네. 이렇게 앉아 계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또래 같아요. 진짜 너무 젊어 보이시고. 보신 거 어떠세요? 너무 좋죠. 뭐 보기 좋고. 엄마 이렇게 드레스 입으신 거. 결혼은 뭐 옛날 쪽돌이 쓰고 하셨지만 그렇게까지 드레스 입은 거 좋아하실지 몰랐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아유, 너무 보기 좋죠.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부부에게도 특별한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리마인드 웨딩, 그 이름처럼 부부가 다시 한번 서로를 돌아보고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참 보기 좋죠? 네. 희로애락 40년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박광록 씨 부부도 나란히 발맞춰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원 삼육이 팀과 미션 약속하셨는데 하실까요? 하셨나요? 네? 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동안 말로 다 하지 못했던 마음 깊숙한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마음 편히 이야기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벗이 되겠노라. 그런 아내가 되겠노라 다짐하고요. 이에 남편 역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합니다. 25년 전 서로 앞에서 다짐했던 맹세들. 그 맹세가 잊혀져 갈 즈음 부부는 다시 한번 깊은 약속을 합니다. 지금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이 더 기대되는 이들 부부. 오늘 감회가 참 좋았겠죠? 네, 기분 좋았습니다. 네, 기분 좋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따봉이에요. 행복해요. 네. 앞으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40년 전에 시집오고 장가들 때처럼 똑같이 잘해주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남편이 건강했습니다. 싶은 말. 사랑합니다.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아내가 사랑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남은 여생 동안 오늘처럼 행복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사시길 빕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되고 좋은 벗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부부겠죠. 수십 년 전 첫 마음 변치 않고 모두 오래오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